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자, owing이 주어겠죠, 동명사. 자, owing more than one media organization within one market까지 여기까지 전체가 묶여서 동명사가 주어고 단수가 됐어요. 자, owing은 소유. 자, 소유하는데 하나 이상의 미디어 조직을. 자, within 하나의 시장 내부에서 가지는 것은 was prohibited. 금지 되어져 왔다. 자, under theory는 뭐뭐로 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돼요. under theory. 학설. 자, 학설 시켜야 되죠. 학설. 좋은 법인데 이거 맞죠? 자, 학설인데 그래서 뭐뭐로 뭐뭐에 근거하여 라고 기억해도 좋아요. 자, that 학설이 어떤 학설이냐면 that diverse sources 까지는 다양한 자원들. 자, 다양한 자원들 혹은 원천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diversity 다양한. 자, 목소리는 의견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호주는 이 의견의 opinion. 아, 목소리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목소리라고 하고 의견이 또 나오니까 원래 보이스가 의견이라 들어서 잘 쓰이는데 의견. 자, 이런 아이고 망했다. 자, 이런 목소리들의 의견이 could be pp 들려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사실상 이 전제가 조금 이상한 전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거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하면은 개인 의견으로는 누군가가 하나의 미디어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소유했을 때 언론의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 다양한 목소리의 자원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이 사람은 뭘 말하는지 좀 애매해요, 사실상 여기서. 그러니까 의견이 여러 개 분분하게 돼서 이게 뭐야 집합성에 해를 준다 이런 의견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여튼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제를 개인적으로는 독점의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안 줬다. 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걸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자, 일단 뭐 그러나부터가 주제니까. 자, 1980년도에. 자,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이죠.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행정부. 지금 냉동인간 돼 있죠. 자, 암 걸려갖고. 자, 릴렉스는 완화시켰다. 자, 완화시켰는데 제한. 자, 제한을 완화시켰어요. On horizontal integration은 수평적인 통합. 자, 수평적인 통합을. 자, 수평적인 통합이란 말은 의역하자면은 수평이란 것이 같이 가는 거니까 일괄적 이런 식으로 동일한 뜻이에요. 일괄적인 통합을 제한을 완화시켰어요. 자, in the belief on 믿으면서죠. 자, 로널드 레이건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 이거. 지금 언론사들 대부분이 다 재계 부유 가문들에서 소유되고 있죠.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들은 거의 다 갑부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수백 개씩, 수십 개씩. 자, 여튼 이건 뭐 사담이고. 자, 믿음 속에서 that the role 역할이죠. of government 정부. 자, 정부의 역할이 should be pp 하면 reduced도 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감소되어져야 된단 말이고. 포장을 잘하죠, 굉장히. 자, 그 다음. 자, so that. 뭐, so that은 그래서라고 해석해야 되고, 뭐뭐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똑같아요, 여기서는. The competition, 경쟁. 자, 경쟁이 thrive, 번영.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자, 결과적으로. 자, 주요한 신문 그룹들의 owners가. 자, 주요한. 신문 그룹의 소유자들이 have steadily 뒤에 지속적으로 acquire 지속적으로 현재 완료 계속 조법 얻다 다다 얻다 얻어오고 있어요. 현재 완료 계속 적용 조법. 자, 더 많은 신문들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언론사들이 언론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 대중을 속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금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나라도 뭐뭐뭐 이거 좀 유명한 쫑쫑용 이거.
자, 예를 들어서 the largest 최상급 가장 큰 신문 그룹은 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동격이죠. Gannett라는 그룹은 지금 실제 주원 이 그룹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84개. 자, 데일리는 일간. 자, 일간 신문들을 그리고 대략 850개 non-daily죠. 그럼 주간이나 월간이겠죠. 그러면은 일간 신문이 아닌 일간 신문이라고 아니고 일간 발행이라고 합니다. 일간 발행이 아닌 publication은 출판. 출판이란 말은 책, 잡지 이런 걸 말해요. 자, in addition to 덧붙여서죠. 다른 미디어에 덧붙여서. 야,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언론 독재죠 이거는. 독점하면은 큰일 나는데 이거. 자, furthermore, 더욱이 더 안 좋은 거 나오겠죠. 더 안 좋은 게 나오기보다는 더 많은 소유권을 보여주겠죠. 여기서는 1992년도에 자, rules 주어겠죠. 자, against cross ownership. cross ownership은 다중 소유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소유하는 거. 자, 그 다음 동격의 구조죠.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까지 가면 되겠나요? 자, 다중 소유권인데 자, 동격으로 자, own 소유하는데 자, 다른 미디어 아울렛은 출구. 출구라고 해도 여기서는 좀 의역하자면은 뭐 매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나 TV를 같은 것을 in the same market 같은 시장 속에서 가지는 실제 주어는 룰스가 주어였죠. 그것을 against 반대. 자, 반대했던 법이 릴렉스도 되어져서 아 이거 큰일 났죠. 무슨 TV, 무슨 뉴스, 무슨 잡지 세 개 뭐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미친 세상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자, 2008년도에 자, Federal Communication 연방 의사소통 위원회 FCC는 자 이게 뭐 FCC가 주어고요. 자, 결정했는데 to allow 목적어 허락하는 것을 자 allow it to be 자 회사들이 to own 소유하도록. 자, 다른 미디어를 in the same market 같은 시장에서.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하는 한 조건을 거는 거죠.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the 회사가 would be able to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be able to 뒤에 또 동사 원형. 두 개 합쳐지면 뜻이 어떻게 돼요? 자, 아마도 보여줄 수 있는 한. 자, that 뭐를 자, local news coverage가 그러면 지역 뉴스 신문, 지역 뉴스 신문이 would improve 개선시킬 수 있는 한, 자, as a result 결과로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독점해서 쓰는데 지역 신문, 그러니까 지역 신문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차라리 이거 뭐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누가 지역 신문이 더 나아졌는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누가 정할 거냐고 이게. 야, 진짜 미국도 싸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FCC의 ruling, 룰링은 판결. 자, 판결이란 것은 was finally. 자, 마침내 푸푸푸 3단 면의 PP예요. 자, 놓여졌다. 자, into effect는 실행되도록. 아, 또 안 맞네요. 예. 그래서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좀 지워야 되겠다. 지우고 그래서 into effect는 실행 효과를 보도록 2010년에 2010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언론이 다 독점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보면은 특정 미국의 후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전부 다 언론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싸잡아 갖고 한 명을 죽이려고 노력하면 뭐요? 와, 사람들이 다 믿게 되죠. 왜? 이 언론사도 이 언론사 A도 언론사 B도 언론사 C도 얘들 각각의 수백 개 수천 개의 데일리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뭐 타블렛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TV, 라디오 혹은 인터넷 특히 제일 위험한 구글 이런 것들을 조작까지 다 같이 기득권들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팥빙수는 콩으로 만드는 거다 해도 다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요거를 왜 수능특강 지문에서 비판적으로 안 쓰고 그대로 갖다 썼는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를 지금 세뇌시키는 건가 이것도? 꼭 이게 좋은 것처럼 나타났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지문이고 이 지문을 수능특강에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거 무슨 1배가 있는가 EBS에.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지문은
삭제시키고 싶은 지문이네요.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열받네 하다가 이거. 이거 보세요. 기득권들이 뉴스를 소유하게 되면 지들끼리 이 조작질 조작질 하면서 헤헤헤 이러면서 병신들 다 속내 이렇게 된단 말인데, 자, 여튼 이거를 미국은 완화시킨 게 그래서 뭐 팩트로 나온 거죠. 자, 이걸로 우리가 P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내에서 한 기업이 다수의 언론 매체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완화 조치.